김건희의 불기소 처분과 윤석열의 탄핵을 서로 맞바꿔치기 해주는 너네들의 놀라운 자기 파멸,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열일받죠. 김건희 따위가 불기소 처분됐다. 23억 원 강제로 수익 창출당했다. 어쩌다 수익 창출당했는데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주식의 문외 아니고 주식 무식쟁인데 가만히 통장만 맡겨놨더니만 23억은 강제로 수익 창출당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우리가 열받죠. 사실 저도 오늘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제가 열받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열받는데요. 결국은 김건희의 불기소와 윤석열의 탄핵이 맞바꿔치기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지금 닭 한 마리 먹고 와가지고요. 닭백숙 한 마리 먹고 와서 배가 부릅니다. 오늘 생각이 아주 좋아요. 악영생각님 어서 오세요. 이런 소식을 전에 듣고도 놀라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진짜 강심장들이죠. 23억 원 기부라도 오늘 같이 발표를 했으면 조금 노골해드릴 수 있을 텐데 김건희는 목표가 돈이 목표인데 돈을 10원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내놓죠. 참 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살 풍경인데요. 처용가를 뛰어넘는 처용산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레드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지휘하고 특수일부장이 수사를 담당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4년 반의 사건 수사의 결과를 15명의 서울중앙지검 동료 검사들을 레드팀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4시간 동안 처분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오늘 발표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인데요.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장이 아니라 변호인단들의 눈물의 변론서와 같다. 그래서 오늘 점심때 방송에서도 했듯이 과거 신라시대 처용과 집에 돌아와 봤더니 방 안에 다리가 넷이었더라. 저 두 다리는 내 것이고 그런데 저 나머지 두 다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랬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열린 수사팀, 특수부, 특수일부, 검은 검사들과 다음에 레드팀 15명의 빨간 검사들 모여서 동종교배, 건친상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건친상간의 결과가 처용산가, 무려 다리가 30개가 넘는 다리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살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처용가를 2000년 만에 부활시킨, 더 비극적으로 부활시킨 처용산가. 저 다리 두 개는 내 다리인데 나머지 저 30개의 빨간색의 다리들은 무슨 다리들이냐. 또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까만색 다리들은 무슨 다리들이냐.
아마 내일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적으로도 발표할 모양입니다. 뭐 얘네들은 뭐 했다 그러면은 처몰아치잖아요. 처몰아서 가니까 제2부속실 설치 핵심은 영부인 집무실이라고 용산 대통령실의 5층에 대통령 집무실 옆에 영부인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제2부속실을 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선출한 우리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고, 그는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집무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다 집무실이죠. 근데 우리는 대통령의 부인에게 무슨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을 내조하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집무실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부인이 외부에 손님이 온다거나 초청을 하거나 뭐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 부인의 외부 인사들과 만나는 접견실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굳이 양보를 하더라도 영부인실 정도로 갖고 이름 붙여줘야 될 것인데, 대통령과 동급으로 영부인 집무실이라는 이름을 굳이 달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 1위,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김건희는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맞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세속의 기준으로 따지면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평범한 소녀 시절을 보내고 대학도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꿈은 좀 컸던 것 같죠? 네. 꿈이 야무졌습니다. 꿈이 야무진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만, 그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했던 모든 일들이 복사를 한다거나 표절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김건희는 우리 사회의 문과 1등으로 불리는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윤석열과 결혼했고, 14살 차이인데도 결혼을 했고, 거기서 극적인 신데렐라적인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상승에 형식에 걸맞게 이제 대통령 내조하는 부인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국가 제1 권력 서열 1위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밤마다 몸부림치는 그 욕망에 민생 시찰을 열심히 다니고 있죠. 한남동 관저에서 새벽 밤늦은 시간, 12시, 1시에 경호원들 이끌고 동네 마실을 다니면서 자신이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 병력들, 간식거리를 사주면서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우리 조카들, 조카뻘 되는 젊은 경찰들,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이 나라의 국모로서 너희를 자유롭게 보살피겠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뚝섬 119, 수상 119 센터를 방문하더니만 강변북로에 자동차들 출입을 막은 상태로 마포대교 북단으로 달려가서 마포대교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도보로 마포대교를 걸어가서 마포대교에서 벌어지는 자살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권력 서열 1위로서 직접 허리에 손을 얹고 손짓을 하면서
담대하게 자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김건희는 지금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때도 들떴지만 또 심지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들뜬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김건희는 자신의 성정을 숨기지 않는 여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기도 하고 남편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준석의 증언에 따르면 이준석의 증언인가? 하여튼 누군가 명태균의 증언인가?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세 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59분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오빠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빨리 볼펜 갖고 와서 받아 적으라고 그렇게 후려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를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열몇 명의 범죄자들은 김건희하고 이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했습니다. 그 봐주기 판결의 증거가 바로 김건희 최원순과 더불어서 4명의 거액의 주가 조작에 이득을 취한 4명, 즉 6명, 김건희를 포함해서 6명이 거둔 이익이 거의 100억대의 이득을 거두었는데 그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김건희와 최은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통상적인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책에 따르면 김건희는 이번 재판에 빨리 묻어가서 집행유예로 비록 호적에 빨간 줄 남는 전과가 남는 것이지만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것이 남는 장사였는데 김건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개입되는 그 순간부터는 재판의 전체적인 내용이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봐주기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김건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금융치료인데 김건희 모녀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익금 23억 원을 고스란히 토해내는 상황을 김건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웃음 팔아가면서 번 돈인데 내가 왜 23억 원을 빼앗겨? 왜 벌금을 내야 돼? 왜 추징금을 내야 돼? 김건희는 단돈 23원도 벌금으로 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최은순 할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작은 욕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겁니다. 김건희의 오늘 불기소 처분은 완전한 법률적 처분이 아닙니다. 김건희가 비록 오늘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지만 향후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면 김건희는 처벌을 받게 될 거죠. 재판을 받아서 약한 형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번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생기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이 봐주기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다시 회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물론 윤석열과 김건희는 꿈꾸고 있겠죠. 차기 정권도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폴더 인사를 구부리는 애들이 정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대에 설 일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 위로 자위하면서 살고 있겠지만 세상 일이 너네들이 원하는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명박을 기억해 보십시오.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이 2008년도 BBK 특검,
무혐의 처분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했습니다. 설렁탕 집에 가서 검사들하고 설렁탕 한 그릇 같이 말아먹고 불기소 처분으로 툭툭 털어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바로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다스 특별수사팀에 의해서 결국 이명박 감옥에 갔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범죄 행위가 진행된 것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인데요. 현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범들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지금 상고심에 들어갔고 그 상고심이 가령 1년 이내에 1년 만에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기한에서 현재 남아있는 게 한 2년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공소시효가 1년 10개월인가 남아있는데 그것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정권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가운데 데우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들의 공범들이 전원 다 불기소 대법원의 판결까지 해서 형 확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착착착착 올라가서 윤석열이 5년 임기 내에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는 김건희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유의 신분, 자유여인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네, 그 시나리오대로 될까요?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수사를 해서 김건희를 쳐넣는 방법도 있지만 김건희를 쳐넣는 것이 어려우면 김건희, 최은순과 함께 4명의 주가조작의 이득을 취한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아직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일반인 4명입니다. 여기에는 권오수의 재산관리인, 차명계좌 관리인도 있다고 하고 이들이 25억, 25억, 11억, 10억, 이렇게 60억, 70억 정도를 돈을 벌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시작하면 또 김건희 공소시효는 또 중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김건희의 불기소 처분은 불완전한 땜질입니다. 완벽하게 붙여놓은 상태가 아니라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라는 거죠. 언제든지 딱 떼어버려서 김건희를 서울구치소로 쳐넣을 수 있다는 거고 23억 원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수익금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건희는 그때까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야행성의 김건희는 앞으로도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떨면서 야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김건희가 왜 그렇게 야행을 많이 하느냐? 캥기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최소한 12시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고 명상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즐기죠. 근데 김건희는 새벽 2시, 3시가 최고 바이탈 피크 타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바이탈 피크 타임, 몸에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밤마다 차오르는 좀 특이한 영매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밤마다 달빛을 교교히 흐르는 달빛을 받으며 밤마다 흰 옷을 입고 슈 걸어가며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직업병.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정상적인 사람들은 밤에는
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몸이 깊은 잠에 들게 되죠. 게다가 그것이 20대의 뜨거운 청춘도 아니고 20, 30대의 가임기 여성도 아니고 갱년기 50대의 여성이라면은 밤마다 몸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다리가 내시어라.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 다리가 내시어라. 다리 둘은 내 것이었는데 저 나머지 다리 둘은 누구 것이냐? 우리나라의 최초의 향가 처용가 처용산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통령, 처외법관, 처종보수, 검찰처장, 받들어! 처! 받들어 쳐다. 검찰처장 겸 처통령, 처통령 겸 검찰처장 김건희는 검사 오빠들한테 이렇게 오늘 출세에 몸부림 떨고 있는 검사 오빠들에게 검사 오빠야 쫄았제? 내가 핸드폰 내놔라 그러면 핸드폰 압수당하는 거고 신분증 내놔라 그러면 신분증 내놔야 되는 거고 내가 무혐의 처리하라 그러면 너네들 무혐의 처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료 던져주면은 무릎 꿇고 사료 핥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검세 오빠야 쫄았제 대한민국 검찰이 오늘 사실상 문 닫는 날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70년 검찰의 역사가 오늘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검찰처장, 처통령이 명령하고, 검찰총장과 2300 검사들이 일제히 무릎 꿇고, 애완견 복종의 맹세를 함으로써, 오늘 검찰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명령장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 다음에 내부자 거래 범죄, 주식의 내부자 거래 범죄,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 조작의 범죄자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김건희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자들은 모두 다 무죄가 되고 불기소 처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붕괴를 말하는 겁니다. 잣대가 이중잣대가 되면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처럼 나도 불기소 처분하라고. 우통 까고 시위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우리 주식 아줌마들이 나서서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고 체포되는 그 순간에 김건희처럼 설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도 김건희다. 나도 김건희처럼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사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 겁니다. 뚜껑을 잡아서 흔들 겁니다. 재미난 일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거예요. 검세 오빠들이 쫄았습니다. 23억 원이 갑자기 내 통장으로 쏟아졌다. 그 영화 제목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뭐 쏟아졌다. 이런 서정적인 제목이 있잖아요. 23억 수익 창출 당했다. 그의 자전거가 내 품으로 내 가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그거 있죠? 그 광고 카피구나. 자전거 옷에 있는 것이 그의 자전거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23억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 내 통장에 꽂혔다. 빈폴. 23억 원이 내 통장에 꽂혔다. 김건희, 처통령, 검찰처장. 통장이 좌석이야. 돈을 끌어당기는, 돈만 23억 원 거액을 끌어당기는 좌석입니다. 부대접의 반대말은 처대접이랍니다. 아유, 좋다. 그의 자전거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주식 개미들의 23억이 내 통장에 꽂혔다. 염재경님, 일단 전상훈 통장부터 먼저 이용 먼저 당하고 난 다음에 염재경님은 2순위로 하시죠. 염재경님 통장은 좀든게 많은데 전상훈 통장은 요새 비어 있어가지고 딸랑딸랑 합니다. 일단 먼저 1순위는 저한테 좀 양보 좀 해주시죠. 개미들의 눈물 23억 원이 김건희의 주식 통장에 꽂혔다. 주식 문외한 아줌마일수록 주가 조작에 큰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자, 제가 내일 정오에 삼전 주식 1만 주 9만 5천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우리끼리 주가 조작 한번 하자고요. 내일 금요일 정오 12시에 딱 맞춰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 9만 5천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빨리 그거 탁 7초 안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탁 붙잡으세요. 7초 안에 캐치하셔야 됩니다. 12시 00분 07초 안에 캐치를 하셔야지 23억 원의 순수한 이득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판사, 검사, 금융감독원장, 뭐, 전부 다 똥 씹은 표정이고, 내일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국감입니다.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